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라알문화연구원장 정형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저는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경주로 내려와서 한국 상고사와 상고문화 종교에 대한 연구를 30여 년 동안 진행해서 그 결과물로 앞에 보이는 책 6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환웅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역사적 흐름과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덧붙인 책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강의를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고조선이 요임금과 동시대에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문헌학적인 것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 보면 단군조선이 요임금하고 동시대에 건국되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핵심은 뭐냐 하면 요임금 말년에 중원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파동하고 관련해서 동북쪽으로 이주한 세력과 동북에 있던 세력들이 합쳐져서 단군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는 단군 신화는 요임금 말년의 정치적 파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는 얘기와 단군 기원을 기원전 2330년으로 확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고요. 환웅 세력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환웅 세력이 도착한 초기 정착지가 북경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밀운현에 있는 지금의 조하인 조선하가 처음으로 고조선의 출발지일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 강단사께서는 대부분 그 단군 신화를 부정하는 시각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단군 신화를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실학자들도 단군 신화를 부정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역사 공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에 그책 제목 자체가 단군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고조선의 초기 단계인 소위 단군조선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고 난 이후 지배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화 속의 역사이며 그것이 실제했음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단군 신화가 건국 신화가 기원전 2330년경에 건국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보통 단군은 가공의 인물이며 민간에 전해지는 전설로 고구려 또는 고구려 시대에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강점을 하면서, 한반도를 강점을 하면서 한반도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화를 부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일본 서기와 일본 고사기를 보면 일본 신무천왕은 기원전 660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0년부터 있었다고 하면 일본보다 한반도가 훨씬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단군 신화를 부정하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나라현에 가면 카시하라 신궁이라고 있어요. 카시하라 신궁이 있는데, 이 카시하라 신궁이 바로 일본의 일대 신대기의 일대 천왕인 신무천왕에 대한 신무천왕을 모시는 그런 사당인데, 그 사당 입구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작년에 그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작년, 그럴 때 2017년이 기원 267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원이 기원전 660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궁 신사 앞에도 매년 우리가 단기 연호를 쓰듯이 일본 기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단군 신화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군 신화를 부정한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홍여화 같은 경우는 단군 조선이 동의적의 네 계열 중 한 흐름일 뿐이며 나라도 끊어지고 후손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단군 조선을 동의족 중에 한 흐름이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논지로 글을 쓰기도 했고요. 19세기에 들어서는 청나라 보중학의 영향으로 우리 스스로도 단군 신화를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하신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고 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문화가 기자조사에 출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치윤이라는 분은 단군 관련 사실은 황당해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신화를 부정했고요. 특히 안정복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는 중들이 꾸미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동방의 고기 등 서적에서 말한 단군의 일들은 모두 허황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기에서 말한 환인재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화경에서 나왔고 그 밖의 칭호도 모두 중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군 신화를 믿을 수 없는 신화라고 해서 부정했던 거죠. 해방 이후에 소호적 교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실종사학을 표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는 관점을 가졌는데 조인성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에 전하는 건국연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적인 신채우조차도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개국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학문적인 태도라고 해서 단군 신화를 신화로 치부하려고 했던 거죠. 또 이정옥 교수 같은 경우도 그 기원이 단군 조선이 2333년까지 거슬러 오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은 어쩌면 사실은 은말 주처에 은나라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세력일 거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면서 단군 기원이 2333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요인금과 동시대 개국설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모든 문헌 자료에서는 사실 요인금 때 단군조선이 개국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0여 년 전에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했는데 요인금과 동시대였다 이런 기록을 했어요. 이 한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위서는 지금 중국 24사에 남아있지 않는 위서고 실전된 위서인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위서가 삼국지가 쓰여진 이전에 쓰였을 개연성도 있고 그 이후에 쓰였을 개연성도 있는데 이전에 썼으면 기원전 3세기고 이후에 썼으면 3세기에서 5세기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3세기고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인데 어쨌든 지금은 실전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제 이 위서가 전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특정 시기로부터 2000여 년 전인 요인금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서가 3세기에 쓰였던 3에서 5세기에 쓰였던 그때로부터 2000년이 아니고 그 책이 어떤 책을 인용했을 건데 그 책이 인용된 책에 그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요인금 시대라고 특정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특정 시점에서 2000여 년 전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 전국시대의 동북아시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인급 개국연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맹자에 따르면 뭐라고 맹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인금에서 탕임금까지 이르는 기간이 500여 년이고 탕에서 주나라 문왕에까지가 500여 년이고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가 500여 년이고 다시 공자에서 맹자가 살던 시기까지가 100여 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맹자가 살던 시대부터 1600년 전이 요임금 시대라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근데 맹자가 맹자를 쓴 시기가 기원전 300년 경이니까 기원전 1900여 년 경이 요임금 시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비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하 2천여 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순임금과 우임금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한비자가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280년에서 233년이니까 대체적으로 기원전 2200년 경을 요임금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전국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기원전 2000년에서 2200년 전쯤에 요임금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추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원전 2333년을 단군조선의 건국해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모든 자료들을 보면 삼국유사 고기,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요임금 50년 경인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잘 아는 고려 말의 제왕운기, 이승용이 쓴 제왕운기에는 요원년 무진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활동했던 권근의 응제시에는 요원년 무진년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또 특이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단군 고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단 고기를 얘기하지만 단군 고기라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군이 당뇨와 더불어 같은 날에 임금이 되고 그러니까 단군이 요임금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임금이 되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된 것은 동국통감에서 확정을 했어요. 조선 초에 발표된 동국통감에서 확정이 됐는데 동국통감은 기본적으로 제왕운기설을 따라서 요임금 원년 무진설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 중국에서 송나라 뭐가 있었냐면 요임금 즉위년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진년설이 있었고 하나는 갑진년설이 있었어요. 무진년설은 송나라 유사가 쓴 자치통관 외기에 나오는 설이고 갑진년설은 그보다 800년 정도 앞선 황보빈이라는 사람이 쓴 제왕설이설이에요. 그런데 동국통합에서는 갑진년설을 따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요임금이 갑진년에 개국을 하고 갑진년에서 25년 후인 요임금 25년 무진년에 고조선이 개국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맞는 그 당시에 그 추론하는 연대기로 해서 확정을 지으니까 기원전 2333년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단군 개국년대 단기를 쓰는 연호가 기원전 2330년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기원전 2330년경에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환웅 세력은 누구고 어디에서 왔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환웅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지금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 환웅이 알타이산 혹은 바이칼호 주변에서 왔을 거라고 추론하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적어도 기원전 2330년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타이나 바이칼에서 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웅 세력은 웅녀 세력보다 문화적으로 선진 세력이었던 것이 단군신화 구조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이미 만주 지역에는 홍산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산 문화가 있었는데 후기 홍산 문화,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경에 이르는 후기 홍산 문화만 해도 이미 대단한 옷기 문화가 있었고 제단이 있었고 또 신전이 있었고 또 적석총이 있고 해서 단묘총이 다 있어서 적어도 초기 국가 단계에 이미 성립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오늘날 이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만주 지역의 후기 홍산 문화보다는 문화적으로 선진 지역에서 왔어야 환웅 세력이 왔어야
이치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자료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바이칼 호수 지역이 후기 홍산 문화보다 발달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서 왔다고 추론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농 세력은 분명히 문명의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이주했어야지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환단고기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환단고기에서는 기원전 3898년에 신시를 개국했는데 이때 환웅이 천산 주변에서 동쪽으로 이주했을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밖에 그 일반 국민들이 고대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책이 환단고기하고 무도지인데 무도지의 관점은 환단고기하고 관점이 사실 약간 다릅니다. 무도지의 관점을 보면 한민족의 태초 원주지가 파밀이고원 마고성으로 되어 있고 이 마고성에서 장자인 황궁씨가 북쪽으로 가서 천산 주변으로 이주한 거로 되어 있고 또 그 황궁씨의 아들인 유인씨 또 유인씨의 아들인 환인씨가 그곳에서 한 3천여 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환웅시대가 되어서 섬서성 태백산으로 추정되는 부도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섬서성 태백산 주변에서 활동하던 환웅시대 끝 무렵에 임금씨가 나왔는데 임금씨가 천하를 주유하고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터를 잡은 부도의 터를 잡은 것이 바로 동북지방의 자방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태백산 지역에 섬서성 태백산 지역에 있었던 환웅시대가 끝나고 동북지역에 임금씨가 새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사다를 도구로 해서 조선이 생겼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웅세력은 천산에서 중원지역을 돌아서 동북지역으로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도지를 번역한 김은수는 선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제 앞에서 한 얘기와 같은 얘기지만 만년 전에 파미르 고원 마고성에서 시작해서 장자 황궁씨가 천산주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유인씨 시대를 지나서 환인씨 시대 남하에서 적석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숙성 지역인 적석산에서 등극을 했고 환웅씨는 동쪽으로 나가서 섬서성 태백산에서 개척을 하고 배달국을 열었고 단군은 아사달로 도읍을 옮겨서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그런데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맥락을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부도지에서는 요와 순임금에 의해서 단군 조선과 하가 분리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단군이 요임금 시대에 개국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부도지에서도 단군 그러니까 환웅 시대의 환웅 세력하고 함께 있었던 세력들이 결국은 요임금과 순임금 때 단군 조선하고 세력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도지에서 말하고 있는 한민족의 이동사는 파미르고원에서 천산으로 갔다가 천산에서 적석산으로 왔다가 섬서성 태백산에서 환웅시대가 있었고 이 환웅시대가 끝날 무렵에 임금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 동북지역으로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말씀드린 책 중에 한 권이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순전하게 환웅 세력이 누구인가만 대해서 추적한 책인데요. 여기 책에서 저도 사실은 천산, 부주산이라고 말하는 천산 지역에서 섬서성 지역으로 들어와서 아니 저기 감숙성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안 지역으로 들어왔다, 태백산 지역으로 들어왔다, 동북 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지하고 같은 그런 흐름을 통해서 한민족 이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환웅이란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을까라는 거냐? 근데 저는 환웅이란 세력이 우리 고대사에서 말한 진인들, 이를테면 진번, 진국, 진한, 변진할 때 진, 또 발해를 진국이라고 할 때의 진, 이런 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진이라는 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집단의 기원이 바로 단군조선인데, 그 단군조선에서 환웅 세력들이 바로 역사책에 나오는 공공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단서를 찾았냐 하면,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문수보살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 신탁을 받은 내용 중에, 문수한테 신탁을 받은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약속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여기 바로 동이 공공이라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의 신라 왕이었던 김씨 왕족들은 인도의 찰리종족의 왕이다. 그러니까 천산 주변에 있었던 사카 계열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신라를 지배했던 진인들, 그러니까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했던 진인들은 동이공공의 세력인데 그들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 대해서 고대사의 상고사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 코드를 가지고 제가 쓴책 중에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이라는 책을 썼고, 뒤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수시아나의 손환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럼 진인이라는 표현에도 여러분들이 낯설 텐데, 제가 쓴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한반도는 진인이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진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거세조에 보면 박혁거세 이야기를 하면서, 진이는 호를 박이라 하였는데 처음에는 큰 알이 박과 같다 해서 박으로 성을 삼았다 할때 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박혁거세 할때 거세가 거서관인데, 거서관은 진인의 말에 의하면 왕이란 뜻이다. 진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진인과 진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서랍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류가 진인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삼한과 연결시킬 때 신라는 진한과 연결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신라가 변한이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상당히 당황하실 텐데요. 신라는 진한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주도하던 사회는, 박씨가 주도하던 사회는 진한이었고, 진한 세력이었고, 신라 김씨가 주도하던 사회는 사실은 변한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병도 선생이 삼국사기를 번역하시고 한 각주하는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삼국사기 지리지의 신라조에 보면 두의 통전에는 그 선조는 본시 진안의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고구려 두 나라와 나라 동남쪽에 있으며라고 한 문장이 있어요.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이병도 선생이 여기 문장에 나오는 그 선조가 본시 진한 종족이라 한요 부분에 진한을 각주하기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신라가 진한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 이래의 오전을 승습한 것이다. 신라 신구 양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를 변한의 후예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병도 선생은 신라가
진안이 아니고 변안이라고 분명히 각주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고대사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지, 왜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한 결과로 보면 신라는 박격거 세력 중심으로 했던 진안 세력에서 신라 김씨 세력, 변안 세력인 신라 김씨 세력으로 왕권이 넘어갔던 거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신당서 무당서에 보면 분명히 신라구 본 변안지 묘예라, 신라 변안 묘예라고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황룡사 구충탑조에서 자장스님이 문수보살의 신탁을 받아서 전한 얘기에 보면 신라가 당시 왕이었던 김씨 왕족들은 찬리종족으로서 사카족하고 연결이 되고 그 이전 종족인 동이공국하고 다르다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앞 뒤에 있었던 동이공공족은 사실 진안하고 연결된 세력이란 뜻이고 앞에 찬리종족은 변안하고 연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진안을 중심으로 한 동이공공하고 연결되는 진안 세력에서 찬리종족하고 사카족하고 연결되는 신라 김씨 세력으로 왕권이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 대제국이었던 당나라 역사를 쓰면서 이웃 나라인 신라사를 쓰는데 신라를 변안의 후예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오기일 수는 없는 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문제를 답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미진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신라는 동이공국 세력하고 연결되는 진안에서 사카계열하고 연결되는 변안 세력으로 변환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 세력이 누구이겠냐는 거죠. 진인의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공공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마침 공공세력은 제 책에도 보면 자세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공공세력은 중국 역사책이나 신화구조 속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신석기 시대의 중원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사기 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건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만년에 요인근이 누가 내 정사를 계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승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물으니까 방제라는 신하가 아드님 단주가 사례 통달하고 명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는 덕이 없고 싸움을 좋아하니 쓸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또 누가 좋을까 그 다음에 천거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에 황도라는 사람이 공공이 백성들을 널리 모아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고 있으니 그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공공을 받아들 다음으로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공은 말은 잘하지만 등용하게 되면 사심이 나타나서 겉으로는 마치 공손한 것 같지만 실은 하늘을 만져 깔볼 것이므로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인금이 자기의 후계자로 공공을 선택했으면 공공은 중원지역의 순의 역할, 순임금의 역할을 대행할 뻔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사기에 보면 결국은 공공이란 세력이 요인금에 의해서 축출이 되는데, 쫓겨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삼묘가 강회와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순이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보냄으로써 북적을 교화시키고 환두를 숭산으로 보내서 남만을 교화시키고 삼묘를 삼위산으로 쫓아내므로써 서용을 교화시키고 곤을 멀리 우산에서 죽임으로써 추방해 동의를 교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요인금 말년에 순이 섭정을 하고 있을 때 순임금의 건의에 의해서 공공세력이 북경지역으로 유릉으로 축출된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문장에 보시면 공공이 북경지역으로 유릉으로 축출되는 그 시기에 동쪽으로 곤을
멀리 우산에서 죽임으로써 추방에 동의를 교화시킨다 했잖아요. 동이란 세력이 동쪽국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동이 동이 하는데 한민족 구성원에서 동의가 주류이냐 비주류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고민했고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세력에 대한 자료 중에 특기할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자라고 있는 책이 있죠. 관자는 그 전국시대에 쓰여진 걸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책인데 사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명칭이 문헌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관자에서 나와요. 그런데 관자에 보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알, 육지에 사는 사람의 3알이 공공에 속했다.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공공세력이 주로 물가에 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산의 경우에 보면 고조선과 천독 사람들은 물가에 사는데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세력하고 이 산에 나오는 고조선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공간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관자에서 말한 공공에 대해서 말한 것을 최근에 중국학자 유이징이라는 분이 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는 공공시가 고대 불학사회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공공은 복희시대 말부터 고신시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다. 공공의 자손들이 사는 불학은 모두 달리에 따라 공공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동맹불합 역시 공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러한 이유로 물가에 사는 사람의 7알, 육지에 사는 사람의 3알이 공공이라는 설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장을 관자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공공이라는 세력이 중원지역에서 얼마나 막강했던 세력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공공이라는 세력이 요인금 말년에 북경지역으로 축출이 됐다는 거죠. 그 공공이 진한 세력과 연결된다고 지금 자장 스님은 상금차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했던 거고요. 그 공공 세력들이 어디로 이주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동으로 이주해서 단주라는 데가 있어요. 이 단목나무 단자가 나오는데 이 단주라는 데 성을 짓고 살았는데 사기 오제본지 본기나 상사나 대명일통지나 순천부지 등에 보면 이 기록, 이주했던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 당나라 때 쓰여진 괄지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공성은, 공공이 살았던 공성은 단주 연락현 지경에 있다. 전해 내려오기로는 순이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켰고 그가 시키자 그가 이 성에 살았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 세력이 중원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이었던 공공 세력이 요임금과 순세력에 의해서 동북지역으로 축출됐고 그가 동북지역에서 공공성이라는 성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 지금 문헌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답사를 갔을 때 미룬 그 단주가 있는 미룬현인데 미룬현지를 사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미륜 현지에도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전설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순이 공공을 유름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공공이 미륜의 연락천 남쪽에 공공성을 짓고 살았고 이렇게 해서 유름이 자연스럽게 미륜현의 가장 이른 이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미륜현에 대한 여러 역사들을 쭉 쓰면서 단주라는 명칭이 언제 생겼냐면 수나라 초에 미륜현성 안에 단주를 설치했다. 단주, 우리가 단군을 하잖아요. 박달나무 얘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 역사 지도집을 보면 이 단목 단자를 쓰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그 자료들을 보기 전에 제가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에서 그 이동로를 설명했는데 지금 이게 중국 고대 역사 지도집에 나오는 지도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보시면 공공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중국 중원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도사라고 있는데 도사 옆에 지금 평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 평양이 바로 평양 지역이 평양이 바로 요임금의 수도가 평양이었던 거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이 사실은 공공시였다는 거예요. 이 공공시가 요임금 말년에 북경 북쪽
64km 지점에 있는 미루년 공공성으로 왔던 거죠. 이 공공성에서 초기의 어떤 생활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홍산문화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단군왕건 사회가 확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추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사를 가서 제가 촬영해온 건데 이 미룬현에 가면 미룬수고라고 해서 미룬수고라고 해서 지금 물이 찼죠. 여름에는 물수고라고 해서 미룬댐이 있어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댐에 물을 북경 사람들이 북경 시민들이 식수를 하고 있는데 요 뒤에 보이는 산이 운봉산이라는 산이에요. 요 운봉산 밑에 요쪽 지점에 가면 공공성을 발굴한 흔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북경대학에서 간판을 만들어 놨는 데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공공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박달촌에 가보니까 박달촌이라고 제가 할 수 이렇게 말을 규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우시라 교수하고 함께 답사를 갔는데 당시 요서 지역에서 저녁에 오후 4시 반경에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 미룬현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 8시 반쯤 됐는데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기사에게 시내 중심가에 좀 내려달라 해서 내려준 데가 바로 어디냐 하면 이 건물 앞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숙박을 한 건물인데 빈관인데 여관이 우리로 하면 모텔 정도 되는데 그 모텔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미룬현 백단촌 당지부 미룬현 백단촌민위원회 이렇게 됐어요. 바로 백단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말 박달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서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백단 반점이라고 있고 또 백단 호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룬현 중에서도 이 마을이 가장 일찍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전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바로 박달촌, 초기 박달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공공성, 미룬현에 있는 그러니까 미룬현 공공성이 북경에서 북쪽 65km 정도뿐이 안 돼요. 직선 거리. 실제로 우리로 버스로 하면 1시간 거리뿐이 안 되는데 그 바로 공공성 앞을 흐르는 강이 현재 조한데 이 조하가 문헌 기록상으로 송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조선하였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백강 박사가 최근에 발견하신 그 문헌 자료에서 이제 제가 인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제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공공성 앞을 흐르는 강이 조선하였다는 거죠. 그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출발지가 어쩌면 조선화가 흐르던 공공성 지역에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동북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홍산문화지역으로 확장되어서 그 전체 요서지역이 단군조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총여와 만기공 행정록에는 바로 북경시 미룬현 경내를 흐르는 조하를 조선화로 문헌적으로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죠. 무경청원은 종여는 아시다시피 관찰명서예요. 나라에서 쓴 병서 중에 하나죠. 그 내용에 보면 북문을 나가자 고장성을 지나 만경까지가 40리이고 또 온여하 대파를 지나 50여리를 가면 순지에 도달하는데 동북쪽으로 백여하를 지나 70여리를 가면 단주에 도달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점차 산길로 접어들고 50리를 가면 금구정에 도착하는데 산길로 접어들어 심히 구불구불하고 다시 이후는 나타나지 않는데 조선하를 지나 90리를 가면 고하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 조선하 90리 북지 고하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하구라는 지명은 그 당시부터 지금도 계속 그 동일한 고하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기공 행정록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조선하의 별칭이 칠도하이며 이를 건너서 고북구에 당도한다. 이 고북구가
고하구와 같은 지명이죠. 그러면 고북구 고하구가 바로 이들 지역인데 아까 말한 미륜수구가 바로 여기 있고 권공성이라는 것이 이 미륜수구 상류층에 있는데 지금도 북경에서 홍산문화 지역으로 내몽고 지역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이 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철도도 나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결국은 여기 펼쳐진 산들이 연산산맥인데 연산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홍산문화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웅몽상이라는 학자, 원나라 마레엽의 학자인 웅몽상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도 보면 북경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리지인데 그 책에도 조선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뜻을 여진 흠정 열하지에 와서야 이게 조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조하는 풍령현 즉 사기 양황기에서 소속된 대각 아 북쪽 70리에서 서남쪽 아래로 발원하는데 서남쪽으로 흘러서 함께 현경을 280리를 가다가 고북구관 서쪽에 조하천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고북구의 서쪽에 조하천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래서 변방으로 들어가서 미륜현경내에 이르면 백하와 합쳐진다. 그렇게 해서 조백하라고 하는 강이 생기는데 지도를 보시면 바로 풍령현에서 발원해서 조하가 내려와서 미륜현 지나서 백화가 만나서 조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신백강 선생이 조선하만 찾았을 때는 거기가 어떻게 조선하가 있지? 북경 북쪽 65km 지점에 흐르는 큰 강 이름이 어떻게 조선하지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공공세력을 집어넣고 보면 바로 그들이 조하천내 조선하의 조선의 강, 조선강 앞에 성을 짓고 동북지역에서 최초로 국가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조선하라는 명칭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북경 북쪽에 있는 현재의 조하가 조선하였다는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것이 문헌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자료인 거죠. 그래서 고조선 건국 시기는 삼국유사에 인용한 고기에 요임금 50년 경인년이 더 옳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기원전 2333년을 설정한 것은 제왕운계 무진년설을 따라서 또 그 당시까지 중국에서 그 요임금 개국 시기에 대한 논쟁에서 무진년설, 갑진년설이 있는데 갑진년설을 따라서 그 갑진에서 25년 후가 무진년이기 때문에 요임금 25년 무진설을 따랐는데 지금 제가 말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공공세력이 유릉으로 쫓겨서 공공성을 짓고 살게 되는 시기가 요임금 말년에 순임금이 섭정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5년보다는 요임금 5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예요? 추론하는 것보다 기록상에 전해지든 경인년, 요임금 50년 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기에 적힌 오제본기에 보면 요가 자리에 오른 지 70년 만에 순을 얻었고 20년이 지나서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사실에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요임금이 70년을 왕위에 있다가 그 당시에 순을 얻었고 순이 섭정을 하다가 20년이 지나서 자리를 물려도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록상으로 봐도 순을 얻은 후에나 공공이 쫓겨났기 때문에 요임금 70년 이후가 되는데 그렇다면 요임금 25년 무진보다는 요임금 50년 경인년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화농세, 단군 세력도 모르는데 화농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 화농을 가지고 680쪽, 580쪽의 책을 쓰게 됐는데, 이 화농 세력이 바로 공공 세력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제가 단순히 추론하거나 억측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장 스님이 남겨놓은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자장 스님이 말 전한 기록에 있다는 거죠. 자장 스님이 사실은요, 당시에 자장 스님 아버지가 신라 화백회를 할 때 그 화백회에 참여할 정도로 귀족이었고, 또 자장이 중국에 유학을 갈 때가 47살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에는 국사라는 책이 있었죠. 거칠부가 쓴. 그러니까 자장 스님 집에 당시 신라에 전해오던 전적들이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가 47에 중국 당나라 중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미 그가 진한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만약에 부도지가 사실이라면, 진비록이 사실이라면, 그런 징비록에 쓰여진 박재상에 쓸 때 징비록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신라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전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박재상만 본 게 아니고 그 얼마 후에까지 전달이 돼서 자장 스님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한단국이나 그 무도지 같은 것이 파라미르와 천산조경에 우리 민족의 기원이 있다 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환단고기는 바로 신씨가 동북지역으로 왔다고 하고, 지금 부도지는 감숙성을 지나서 섬수성 태백산을 지쳐서 섬수성 태백산 지역이 황흥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임금시대가 되어서 동북지역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 루트가 맞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다음에 환단고기도 한번 제가 풀어보겠지만, 환단고기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전해오던 이야기라고 해도, 무슨 얘기하면 그러니까 1917년에 개연수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해도, 아니면 그 이후 이유룩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해도, 실제로 전해오던 얘기라 해도, 그 얘기들에 전해지는 얘기 자체가 사실을 기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학문적 태도로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용되고 있는 단군 고기만 해도 부여족과 단군족이 동일 종족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역사적 사실하고는 위배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고려시대에 쓰여졌던, 신라시대에 쓰여졌던, 조선시대 초기에 쓰여졌던 그런 우리 고기들이 있었다고 쳐도 그 내용 자체가 모두 진실에 기반하고 있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조선의 개국 시기인 요임금 당대의 고조선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 있었던 요임금 때 중원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파동하고 연계해서 고조선이 동북 지역에서 개국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신화적으로 혹은 어떤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